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PC와 EV3 파이썬의 블루투스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선 처음으로 EV3의 블루투스의 기능을 켜주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세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구로 가셔서 블루투스를 먼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블루투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 위쪽에 블루투스 모양과 왼쪽에 이 EV3 파이썬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래쪽에 스캔이 있는데 스캔을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PC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스캔을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블루투스 연결한 기기들을 찾게 됩니다. PC에 있는 블루투스 설정 창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PC의 이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EV3 파이썬 내에서 블루투스 설정 창이 있는 이곳에 있는 이름과 똑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캔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바가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PC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름으로 화리트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연결을 하겠냐 아니면 삭제를 하겠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른쪽 아래에 장치 추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장치를 연결을 하겠냐라고 나옵니다. 이때 EV3에 있는 핀과 PC에 나와 있는 핀이 똑같으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PC에서 얘를 눌렀다면 이제 EV3 화면에서도 동의한다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성공이 뜨면 이제 이걸 닫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거 EV3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블루투스 모양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에는 커넥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PC 화면에서 연결할 디바이스를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면은 EV3 Dev 블루투스 네트워크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노란색 불빛이 이런 식으로 초록색 불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불빛이 떴을 때가 이제 이제 EV3와 컴퓨터가 블루투스 연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면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